사군진례 인이위첨냐 이렇게 있죠. 임금을 섬기는데 이때는 일이 아니고 동사형으로 섬기다가 되죠. 섬기다. 임금을 섬기는데 예를 다하고 임금은 예로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군사부 이랬을 때 군사부 군과 사와 부가 하나라고 했을 때 똑같은 말이죠. 임금을 섬기는데 예를 다하고 있는 예 없는 예 예를 다하고 안 그러면 임금 목을 탁 딴다 이거 예가 없다고 그죠? 그 다음 스승한테도 그죠? 모시는데 예를 다한다. 스승한테 예를 다뭐 하지 못하면 뭐 합니까? 점수 안 주죠. 그죠? 아무리 필기 시험이 잘했다 하더라도 뭐죠? 어떤 인성이 부족하다고 점수를 까지요. 아버지한테도 예를 다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막 대든다 이거. 그죠? 임금한테 대해드릴 때는 어찌 되죠? 내가 그 자리를 내놓을 각오를 하고 대해드리죠. 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잖아. 아버지한테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대해드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이 뭐, 그리 많을란지 모르지만은, 있다고 하면, 그런 자식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한테 막 짜증내고 대해들고 이래지, 그죠? 문 쾅쾅 닫고 들어가고. 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참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 응? 밥상 머리에서 그죠? 이부 자리에서 참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공자님이 어린 제자들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활 임금 성기 그들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여 학당에서 졸업하고 나가가 공직에 가면 임금을 성겨야 될거 아이가 9급이 됐든 뭐 7급이 됐든 5급이 됐든 성기는 예를 다해라. 얘가 머뭇하면 내가 대답은 당장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다하고 자, 근데 여기 뒤에 이제 문장이 있으니까, 여기 이어지니까, 예를 다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보고 아첨한다고 여기더라. 이 말입니다. 요때는 이위가 뭐뭐라고 여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를 다하는데, 설마 저거 좋은 자리 갈라고 그 말이나 행동이 전부 아첨에 가깝다 아첨 앞첨하는 놈이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친구한테는 뭐 일일이 변명할 필요 없죠.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하는 거라. 사람이 할수 있는 것 중에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죠? 인이 있을 것이고 의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예 이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지익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데 아래 위로 하는 거는 지금 예잖아 아래 위로 부모 형제 군신 그죠? 이 관계 하는 거는 예잖아 예는 첫째도 타인이죠 타인 타인. 우리가 뭐, 부모 자식 간에는 뭐, 여름에 벗고도 이래 살잖아. 막. 팬티 하나 입고도 뭐, 이래 같이 살잖아. 그 남하고는 그래 못하잖아. 그 예를 다 한다는 거지, 그죠? 예를 다 하면, 남들이, 이 말입니다. 남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한문에는
한자로 쓰여져 있는 문장, 한문에는, 그죠? 인자를 타인으로 새기죠. 그죠? 그래서 남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첨이라고 여긴다. 아첨하는 행위라고 여긴다. 그 참 괴이하다. 나는 이미 예지에서 예를 다하는 건데 이런 얘기죠.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어떤 게 나오냐고 그러면 정공이라는 임금입니다. 옛날 제후들은 공이라는 걸 많이 붙였거든요. 우리가 황제 하는 거 있죠. 황제. 그 다음 제후는 이제 임금입니다. 임금. 임금인데 예, 무슨 왕 무슨 왕 그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얘기할 때 우리가 표현할 때 공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에게 봤을 때 뭡니까? 한 직책에 불과하니까 그죠? 부서의 장으로만 보는 거죠. 한 지역의 제후를 우리가 공으로 붙였죠. 정공이 이 말입니다. 정공이 노나라 정공이 물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릴 때, 자, 요 부릴 때라고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부릴 때 신하가 임금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다카는 겁니까? 어떤 말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런 얘기겠죠? 그죠?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어떤 뜻입니까? 라고 쓰기 무난합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임금이, 밑에 신하를 이제 우리가 부리잖아. 이래라 저래라. 그죠? 일을 맡기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하는 임금을 요때는 아까 섬길사 했죠. 섬길사. 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의미라고 여깁니까? 요 하가 우리 말로 하면 지금 이렇게 붙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문에는 이런 걸 안 쓰니까 부호를. 그래서 공자가 요는 자활이 아니고 공자입니다. 임금이니까, 제후니까, 그죠?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릴 때는 예로서 다하고, 예로서 부리고, 이 말입니다. 야, 자, 이게 아니고, 그죠? 공손하게 소위 예를 다해야 된다. 임금이라고 해서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 이런 우리가 구조상에 봤으면 이게 공무일 합시다. 그죠? 공무 구조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제일 높은 자리에서 지금 결재를 하는 자리가 지금 임금 자리잖아. 그죠? 근데 뭐라고 그럴까요? 예에서 벗어나는 게 참 곤란하잖아. 말이 궁색한데요. 그래서 임금은 신하를 부릴 때 가진 예를 다하고, 그죠? 신하도 임금을 섬길 때는 그때는 가진 예지만은 그때는 충이라고 합니다. 충으로서 다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앞에 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가지요. 한 번 더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임금을 섬길 때는 예를 다하라 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연결을 해보면, 그죠? 임금이 신하를 부릴 때는 예를 다하고 똑같네요. 다하는데 그렇지만은 신하가, 그죠?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는 예는 예인데 그게 충으로서 예를 다하는 겁니다. 그죠? 오직 임금이 성군이 돼서
나라를 잘 살피도록 마음을 뭡니까? 벗어나지 않게 중심을 딱 잡고 다른 말은 안 합니다. 임금이 지금 바로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임금이 바로 백성을 생각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사사로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가지고 예를 다하니 그건 충이라고 합니다. 똑같지만은 예 속에 충을 하나 끼워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좀 더 예를 소위 뜻을 추가시켜서 설명하는 거죠. 자, 뭐 어려운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거 전공이 물었다. 누에게? 공자님에게.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긴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임금은 신하를 부릴 때 예를 다해야 되고요, 신하는 임금을 소위 섬길 때 충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한다든가 집안에서도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부모 자식을 볼 수 있죠. 여기에 부모라고 그러고 자식을 본다고 그러면 소위 자식한테도 고운 말을 쓰면 좋고, 그죠? 자식이 부모님을 대할 때 뭐죠? 마음이 그죠? 벗어났어. 예의에 벗어났어 하면 곤란하다.